땅이 젖어 있습니다. 밤새 비가 온것 같습니다. 내가 오니까 배가 고팠는지 군님이랑 제인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료를 너무 조금 갖고 왔네. 낮에 조금 더 갖다 줘야겠습니다. 잘 먹네. 이쁜이 바보 아니야? 밥그릇을 갖다 줘도 못 찾아 먹어. 저거 봐라, 저거. 업둥이가 다 먹는다, 왕건이, 임마. 아유. 찌꺼기만 먹으려고, 저런. 어우, 날씨가 차가워서 입김이 나오네요. 이거 봐요. 입김이 나옵니다. 많이 차가워졌어요. 참, 겨울 냄새가 나네. 가을이 아니라. 현들아, 이리 와, 냐옹. 현들이 이리 와, 냐옹. 냐옹. 우리 천돌이한테 불만 있어? 너 천돌이 한번 할퀴었잖아. 응? 거미가, 왕거미가 있네. 그랬어? 잘 지냈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못 봤어? 어디가 있었어? 자, 면 딱딱해. 잘 씹어 먹어. 내게 맛있는 거야. 알았지? 엄청 시끄럽다, 새들이. 이거 잘 씹어 먹네. 염돌이가 저기 있고, 우리 천돌이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방울이 두더시기 왜 코베기 집 있는 데와 있어? 어? 눈이 미쳤나 봐. 여기까지 오고. 방울아. 이 자식, 코베기 못 살게 굴라고. 넌 싸납잖아, 코베기한테. 같이 잘 놀면 모르는데, 소심이랑 구경이 잘 놀더니 걔네들 쫓아버리고 말이야. 응? 여기까지 왔어? 새끼가, 이씨. 너 무대한테 혼날라고 그래? 응? 지네 동네에서 놀지. 여기 와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소심이, 구경이 다 쫓아내고, 무대랑 저놈이. 아유. 무대랑 소심, 방울이가 아주 그냥 코베기를 겁박하는구만. 소심이랑 구경이 다 어디 갔어? 어이, 불쌍해, 우리 코베기. 이렇게 코베가 내가 있으니까 힘내라, 응? 알았지? 아유, 저 자식도 저기 있네. 무대 저놈. 알았어. 응. 너 코베기 저기 괴롭히지 마, 알았지? 응? 코베기 괴롭히면 안 돼. 구경이구나. 구경아. 응. 얼른 와서 먹어. 여기. 그래. 거기. 냄새 안 나? 응, 그래. 먹어라. 아이, 착하다. 근데 소심이는 어디 갔냐? 아무튼 이 동네 저 뭐야 코베기 집 근처에 무대
방울이 다 와서 이렇게 설치니까 우리 착한 구경이랑 소심이가 어디 간 데 없어. 그게 나 여기 있습니다고 물었어? 아, 착해. 진검이가 아픈 줄 아나 봐. 아유, 우리 방울이. 아이, 착해. 양보했어, 방울이? 이야, 근데 너 코베기 괴롭히지 마. 알았지, 구경이랑? 너 지난번에 보니까 구경이 괴롭히더라고. 응? 저 긴가민가 아픈 애라고 봐주네. 아이, 착해. 고양이들도 그거 보면은 뭐 어떤 도덕적 규범이 있는 것 같아. 응? 자기보다 등치도 작고 몸도 아파서 빌빌대는 애한테 저 음식을 양보하는 거 보면은 이놈도 좋아하는 건데. 참 신기하네. 여기다 그 캔이랑 닭가슴살을 넣자마자 카오스냥 하나가 물고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아마 새끼를 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요 녀석이 물고 이쪽으로 왔어요. 자기 그 새끼들인지 이놈은 또 다른 놈인지 알 수가 없네. 거기 데리러 왔는데 맞다. 얘가 거기 있던 그 카오스냥인지 글로 일로 이사 왔나? 너냐? 거기 있던 놈이 맞냐? 어쩌냐? 새끼들로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양지 쪽에 나와서 그루밍 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 저 약간 구냥기가 있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네. 아유, 아유, 얼른 먹어. 뭐 눈치 봐. 뭐 이렇게 여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보고 그래. 먹으면 내가 돼. 외출했다 들어오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냐옹이야? 거기 들어가 있어? 와, 우리 가을이가 완전히 요즘은 너무 착해졌어. 거기 들어가서 나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조용히 기다린 거야? 막 저거 여기저기 것 막 어질러 놓지 않고? 아이, 착하다.